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시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지난 시간. 난 널 믿어. 밥 먹으러 갑니다.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기억나나요? 난 널 믿어. 워샹신니. 밥 먹으러 간다. 취츠판.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너 뭐 먹을래? 니 샹츠 썸머.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휴가에 관한 얘기네요. 휴가. 자, 휴가입니다 할 때, 휴가입니다, 방학입니다, 방학했어요, 방학입니다, 또는 휴가입니다, 放假了. 자, 放假了. 글자가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放假了. 이제 러는 문장 끝에 와서 역시 변화, 전체 문장의 변화. 여기서는 뭐 약간 완료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放假了. 방학했습니다. 放假, 방학하다. 이게 放假가 이제 학교에서 쓰면 이제 방학이 되겠지만 직장에서 쓰면은 휴가가 되겠죠. 그죠? 放假了. 휴가다. 放假了. 휴가다. 放假了. 방학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放假. 放假了. 방학이다. 放假了. 放假. 放假了. 방학이다. 자, 그러면 휴가나 방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放假了. 휴가다. 放假. 그 放假 할 때 그 放이 그 놓다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다. 하다. 뭐 자가 이 자라는 글자가 이제 휴가의 의미가 있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放假 그러면 휴가가 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放假. 그래서 그러면 여름 방학. 뭐 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수자. 수자. 아, 사람의 해가 바로 머리 위에 있네요. 엄청 덥겠죠. 그죠? 사람의 해가 있어요. 엄청 덥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한자로 덥다라는 뜻이거든요. 더울 서자. 덥다. 휴가. 더울 때 가는 휴가. 여름방학이죠. 수자. 여름방학이고, 직장인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여름 휴가가 되겠죠.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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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이제 겨울 휴가. 겨울 휴가는, 보일까요? 보이나?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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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는 이제 차갑 춥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춥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자. 추울 때 휴가. 그러니까 겨울방학. 또는 겨울휴가. 한자. 한자. 여름방학은 수자. 수자. 추울 때 가는 휴가. 한자. 한자. 더울 때 가는 휴가. 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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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한자. 한자. 겨울방학. 겨울휴가. 그죠? 방학이다. 그죠? 放假. 放假了. 放假了. 방학이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放假了. 러가 들어가면. 放假了. 放假了.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휴가를 내다라는 표현 알아야 되잖아요. 휴가를 내다. 휴가를 신청하다. 휴가를 내다. 휴가를 신청한다. 일단 이 글자는 그 휴가라는 의미라는 글자. 휴가라는 의미라는 글자. 휴가의 의미를 갖는 글자라고 기억을 하면, 휴가를 내다 그러면 앞에 뭐가 붙겠죠. 그죠? 뭐가 붙냐면, 칭. 자, 이 글자가 붙어요. 글자.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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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별한 존칭의 표현이 없는 중국어에서는 일반 문장 앞에 칭을 붙이면 공손한 의미를 갖게 돼요. 뭐, 플리즈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문장 앞쪽에 이 글자를 붙이게 되면 조금 공손한 표현 의미가 되게 돼요. 근데 글자 자체의 의미는 청하다, 요청하다, 요청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칭자, 휴가를 요청하다, 휴가를 내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쓰여요. 칭자, 휴가를 냈다, 또 휴가를 요청하다, 또는 뭐 초청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칭, 요청하다, 초청하다, 뭐 휴가를 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칭자, 휴가를 내다, 휴가를 신청하다. 칭자, 칭자. 今天我请假了. 오늘 나 휴가 냈어. 今天我请假了. 오늘 나 휴가 냈어. 今天我请假了. 나는 오늘 휴가 냈어. 放假, 뭐였죠? 放假. 방학하다. 그죠? 放假了. 방학이다. 放假了. 방학이다. 여름방학, 수자, 겨울방학, 한자, 그죠? 방학이다, 放假了. 휴가를 내다, 请假, 请假.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결석할 때도 이렇게 휴가를 냈다는 표현을 써요. 请假. 나 내일 병원에 가야 돼서 오늘 请假했어. 칭자, 휴가를 내다. 회사를 못 나가도 뭐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되면 우리는 뭐 연가를 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연가, 칭자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칭자, 워 칭자러, 나 휴가 냈어. 자, 한 가지만 더 이어서 할까요? 이게 표현이 좀 많았는데, 이번 표현은 내가 곧 갈게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갈게요. 내가 바로 갈게요. 또는 나 금방 갈 거야. 뭐 이런 표현. 나는 금방 갈 거야. 갈 거야. 뭐 이런 표현. 나 금방 갈 거야. 그러면 我马上去. 자, 가다 드시고 가다, 그죠? 마상, 이 마는 말이거든요. 마. 그래서 我马上. 우리 사성이지만 去. 我马上去. 마상. 이 말 위에 있으니까 출발 준비가 됐잖아요, 그죠? 즉시. 예, 즉시, 곧, 이런 의미로 써요. 내가 바로 갈게, 내가 바로 갈게, 내가 곧 갈게. 마상, 즉시, 바로, 즉시. 그러니까 뭐, 나 금방 갈게, 금방 갈게. 我 마상 취, 나 금방 갈게. 我 마상 취, 마상 취. 금방 갈게, 마상 취. 나 바로 갈게, 我 마상 취. 말 위에 있으니까, 그죠? 출발 준비가 된 거죠. 바로 갈게 이런 의미예요. 마상취해. 나 금방 갈게. 앞에 배운 거. 방학이다. 뭐죠? 放假了. 여름 방학. 수자. 겨울 방학. 한자. 그죠? 휴가를 내다. 请假. 请假. 영상 속에 이제 글자도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